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강릉에 위치한 바로 애니멀스토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아기 동물이 태어났다고 해서 왔는데요. 심지어 악어까지 새로 왔다고 해서 이런저런 동물들을 귀여운 친구들을 보여드리면서 동물원 한번 탐방을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야 자 왔습니다. 여기 연못은 이제 한 3월, 4월 정도 돼서 얼음이 싹 다 녹으면 물을 빼면서 여기 다양한 생물들이 사는데 그것들을 나중에 관찰할 수 있는 연못에 어떤 생물들이 살까 그 컨텐츠도 나중에 할 겁니다. 말이 빨라졌죠? 안녕 당나귀야. 자 여기 원장님이 계실 텐데 원장님 어디 계시지? 아 저기 계시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또 오랜만에 있습니다. 또 아기 동물 네. 태어났다고 해서 왔는데요. 어 그리고 와 얘 병아리잖아요. 네, 얘네 엄청 많네. 이제 파란색 알 낳는 병아리들이 청개구나. 네 맞습니다. 지금 오 요거 또 알이 있는데요. 누구 알일까요? 왜 이렇게 크지? 거의 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와우 와 여기 인큐베이터가 있구나. 저희가 태어나고 있어서 네네네. 육추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육추가 뭐죠? 육추는 이제 수정돼서 부화되잖아요. 네네네. 부화된 어린 병아리나 오리를 이제 저 온도라든가 이런 거에 조절을 해서 키우는 거죠 이제. 아 키우는 과정을 육추라 하는구나. 네. 이게 들고 계신 거는 알 11개를 넣었는데 네. 무정란이 두 개가 나왔어요. 아 이거 아 무정란이구나. 와 알 크기가 좀 차이는 있는데 엄청 크네요. 네 보통 일반 계란보다 훨씬 큽니다. 그 이쪽에 있는 우와. 친구들이 아 너무 이쁘다. 어제 네? 태어난 애들이에요. 아, 잠깐만요. 아 오늘 주인공인데요 여러분들 바로 거의 병아리라고 하죠? 거병이. 거병이 네. 거병입니다. 아 진짜 이뻐. 근데 겨울에 안 태어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네 보통 이제 봄철에 산란을 해서 보통 네. 한 5월 정도 돼야 이제 보통 볼 수 있는데 가을철에 산란한 경우 많지 않아요. 근데 가을철에 이제 산란한 거를 1월 달에 부화기에 넣어서 이제 태어난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이쁜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 얘 서 있는 거 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 보통 알을 안 낳잖아요 자연에서도. 네 거의 안 낳죠. 그래서 네, 어떻게 인위적으로 온도 조절을 해주거나 그래야지만 아. 알을 낳아요. 지금은 색깔이 약간 검은색이 섞여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조금 더 크면서 다 완전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아 여기서 직접 산란 받으셔서 부화시키신 거죠? 네. 얘 조금만 있으면 막 따라다니고 난리 나겠다. 태어날 때 누구 봤어요? 태어날 때 자기들끼리 보고요. 저는 하루 지나서 왔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엄마인지 아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키워보면은 얘네는 네. 다 이제 쫓아다닙니다. 아, 그 사장님이 엄마 아니에요? 글쎄요. 아, 맞다. 아, 죄송해요. 성별 바뀌었어요? 지금 이 친구는 이제 네. 병아리 같은 경우는 21일 만에 부화하잖아요. 네네네. 우리는 32일 정도에 태어나요. 아. 그리고 오리는 28일. 이렇게 태어납니다. 아, 지금 여기 안에 더 있어요. 여러분. 지금 9개 알 중에 지금 3마리가 태어났어요. 이 가만히 있는 거 뭐야? 너무 이쁜데? 너도 내 손에 올라가 있어봐. 제가 좀 더 크죠? 따뜻해요. 체온 자체도 높고 태어난 알을 보면 이렇게 뚫고 나옵니다. 와 32일 만에 알이 진짜 네. 큽니다. 여러분들 달걀의 실내용량이라 해야 되나? 실량이라고 했을 때는 한 두 배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가 보다. 네, 파악할 때 처음에 딱 찍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뚫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때 사람이 도와주면은 네네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형이 있거나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사람이 도와주면은 태어나서도 오랫동안 못 살고 쉽게 죽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태어나려고 하는 때 이제 살아갈 때 최소한의 에너지가 네네. 필요한 거죠 처음부터.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야 너네 안 나오냐 이제? 나와서 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먹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옮길 거니까요? 네, 한 마리 데려가도 되죠? 네 이쪽으로. 아 널 잡아가겠다. 아우 너무 이뻐. 아 얘는 또 왜 그래? 너 술 먹었어? 왜 머리 못 가느냐? 문 닫아버리고 이동하자. 얘네 엄마 아빠도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네. 얘는 여기서 이제 놀 건데. 아 여기다 놀 거죠? 바닥이 병아리나 이런 경우에는 뭐 뚜껑이라든 그런 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뚜껑을 먹어서 소화기에 문제가 생겨서 네. 보통은 처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제 베딩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냥 강아지용 베딩 패드. 네. 조금 더 큰 이후에는 이제 흙이라든가 모래 그리고 어느 정도 큰 이후에는 이제 뚜껑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해 주세요.
야, 진짜 신기하다. 갓 태어났는데 입안에서 병아리가 한 1, 2주 큰 사이즈 같거든요. 진짜 너무 이쁘죠. 우선은 요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먹이도 먹고 무럭무럭 자랄 예정입니다. 아, 이제 전국 켜주는 거죠, 따뜻하게. 네, 이제 온도 조절 때문에. 아, 이것도 자작으로 다 만드셨네요. 라이트 온이 아니라 이제 온. 아이고, 야, 여기서 좀 쉬고 있어. 그리고 요번에 또 악어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악어 어딨나요? 네, 악어 왔습니다. 무시무시한 그 악어. 엄청 무시무시해요. 와, 사육장 왜 이렇게 커요? 이게 1800짜리 사육장의 광폭 사육장입니다. 근데 악어가 없는데? 악어가 무시무시하다고 하셔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문도 안 열려요. 아, 가위로 여네요. 네, 이게 이제 귀여워. 아이들이 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손잡이를 일부러 안 만들어놨거든요. 아, 손잡이 안 만들어놓으니까 저도 힘들어요, 여기가. 와, 무시무시한 줄 알았는데 심장폭행이네. 와, 귀여워. 진짜 작다. 오, 얘는 좀 악마의 토끼처럼 생겼다. 얘는 좀 무섭게 생겼네요. 정면으로 보니까 악어는 악어예요, 여러분. 얘 듀오포카이만인가요? 네, 듀오포카이만. 와, 너무 이쁘다. 얘 말고 한 마리 더 있어요, 지금. 아, 진짜 한 마리 더 있어요? 한 마리 있는데 지금. 네. 와, 사육장 넓으니까 진짜 보기 좋다. 이게 제 생각에 한 2m는 될 것 같은데. 와, 얘 더 작다. 이제 물 밖에 나와서 다 말랐네요. 네. 저 한번 올려봐도 되나요? 와, 저도 지금 현재 드워프카이만 한 마리 사육 중이긴 한데 두상이 주둥이 다 작고 너무 이쁜 저희 집에 있는 친구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얘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 드워프카이만이잖아요. 네. 커도 1m까지 안 크고 지금 현재 두 마리가 있는 애요. 들어가봐. 너 수영 잘하니? 악어니까 잘하겠지? 수영도 잘하고 먹이 사냥도 엄청 잘해. 우와, 친구야, 친구. 먹이도 스스로 사냥 잘 하나요? 네, 제가 이제 뭐 쌀미꾸리라든가 이런 거 보면 네. 이제 서로서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뭐 쌀미꾸리가 없거나 그러면 슈퍼미러 주거나 네. 그러면 사냥 잘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약간 경계하는 것 같네요. 야, 오, 일로 와. 자, 보셨죠? 심쿵할 만한 이 아기 악어들까지 오늘 같이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암컷인가 수컷인가 귀엽죠? 들어가. 슈. 자, 이따가 어미를 보기 전에 앞서서 좀 온 김에 좀 다른 생물 좀 한번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있는 뱃목거북이랑 정말 다양한 거북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이 저 이 친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 슈퍼마리오 나오는 그 거북이 같이 생긴 친구 악어거북이입니다. 와, 얘 엄청 많이 커지잖아요 나중에. 네, 아마 민물 거북이 중에 가장 대형종일 거예요. 입에 혓바닥에 이제 지렁이처럼 움직여서 물고기를 근처에 오게 하는데,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요 빨간 거, 빨간 거. 저걸로 물고기를 유인해서 사냥해서 먹는 네, 독특한 친구입니다. 등은 또 굉장히 또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처럼 잘생겼네요. 요번에 오, 이거 말도 왔네요. 네, 이번에 이제 말 들어왔는데요. 그 친구는 와, 이제 다른 너무 예뻐. 분이 이제 기증해 주셔서. 아, 진짜요? 네, 들어왔어요. 엄청 잘생겼죠? 네, 저처럼요. 이 친구는 순간 놀랬어요. 너 근데 코딱지는 이름은 네. 좀 사이즈가 좀 아담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담이에요. 이게 아담한 거예요? 아담하지 않나요? 정말 큰데요? 이게 작아 보이죠, 여러분들? 진짜 크고요. 참고로 코딱지 묻은 건 저 안 닮았어요. 아우. 이 품종이 이제 서러브레드라고 해서 경주마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아, 경주마구나요. 네, 일반적인 말보다 약간 덩치도 훨씬 더 높고 체구도 높고 달릴 때는 한 시속 한 60km 정도로 달릴 수 있답니다. 아, 정말요? 정말 멋있는 친구가 새롭게 왔네요. 양아치! 아치야! 양아치! 양아치랑 또 누구였죠? 양동이. 양동이? 네. 양아치, 너 양아치잖아. 이름이 양아치입니다, 여러분들. 털 한번 봄 되면은 한번 깎아주고 싶네요. 그때 저 좀 도와주러 오세요. 시원하게 한번 깎아보죠. 뭐. 알겠습니다. 좀 힘들어요. 양아치 나중에 올게. 그리고 예전에 아기 염소 한번 태어났었는데 아기 염소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컸어요, 이제. 네. 와, 못 알아보게 컸네. 얘죠? 네, 엄청 컸죠. 아이고, 귀여워. 얼굴 보세요. 얼굴 엄청 귀여워요. 이제 생긴. 네. 또 왜? 너 침 끓고 있지? 너 침 뱉으려고.
자, 여러분들 대박이죠? 지금 아기 동물들, 악어는 또 아기일지 몰랐는데 아기 악어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병이, 와, 아까 손에 올렸는데 진짜 기가 막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걔네들을 산란했던 그 어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제가 거위를 못 보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매표소에서 조금 사람들이 안 오는 곳에 있습니다. 거위가 이쪽에 지금 잠시 이쪽에서 키우고 있는 건데요. 요즘은 이제 AI 있잖아요. 네. AI가 유행하면서 이 거위나 오리 종류가 AI에 취약한,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도의 시설에 따로 손님들이 좀 많이 안 오게끔, 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네네, 지금 사장님께서 이제 애들 열면 나온다 해서 문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진짜 큽니다. 와, 정말 커요. 나온다. 오, 나온다. 지금 나온 큰 친구가 스타 거위고요. 작은 게 암컷 거위예요. 청동오리도 있네요. 나와서 산책해도 되는 거예요? 네, 가지다 집에다 잘 들어가고요. 아, 혹시 여기 있는 친구는 뭐예요? 얘는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아, 지금 여기 있는 이 하얀색 거위는, 네, 엠버딘이라고 해서 이제 유럽 거위예요. 아, 아프리카 거위예요? 네. 어, 유럽 거위라고 했다. 아프리카 거위? 무슨 말이죠? 틀린 거예요. 거위 중에서는 품종이 몇 품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네네네. 그렇게 하얀색에 있는 쟤네 같은 경우가 엠버덴, 유럽 거위. 아. 그리고 이렇게 회색으로 모양이 된 게 아프리카 거위. 아. 그리고 이제 중국 거위라고 하나 더 있어요. 네네네. 그거는 아프리카 거위처럼 뿔이 난 이제 위에 있는 이제 그런 중국 거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지금 보면은 여기 털이 굉장히 많은데 애들 이렇게 나와서 먹고 들어가라고 계속 열으셔가지고 여기서 털갈이 하고 했나봐요. 야, 너네가 아까 그 거병이 엄마 아빠지? 아, 근데 얘네가 좀 겁이 많네. 제가 여기까지 오니까는 정신을 못 차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안하다, 알았어, 도망갈게. 어떤 사람이 보면 공격하는 그 동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네네네, 집을 거위가 지켰다고 할 정도로 강아지보다 잘 지킨다고 할 정도로 그런 친구들이에요. 동물이 무서운 거군요. 근데 얘 되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청동오리가 여기 거위 사이 껴서 꼼사리 끼는 거죠. 그래서 잘 노네요. 그리고 또 잘 들어가네요. 그리고, 아, 맞다, 여기 오니까 또 생각나는 건데 또 사장님께서도 신기한 거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번 영상에서 우리 사장님을 뵙고 준하 형님이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기억하시나요? 보셨나요? 아, 네,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찾아봤습니다. 진짜요? 절대적으로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니에요. 준하 형님 아니에요. 네, 이쪽은, 네, 물고기가 없는 작은 이제 계곡 같은 데예요. 그래서 물고기 없고 가재 정도만 사는 곳이거든요. 네네네. 여기 지금 보면 암피포다라고 하는 플랑크톤이 있어요. 플랑크톤이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충혈 사장님께서는 해양 박사님? 해양 박사까지 다 하셨죠? 우와. 네, 저는 해양 생물학 쪽으로 이제 박사를 받았고요. 아, 엽새우. 네, 이 엽새우인데 이게 실제 이제 단강류인 암피포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에요. 아이고, 이거 두 마리 짝짓기 하고 있었나 보다. 미안하다. 보통 이제 물고기가 살면은 얘네들 잡아먹기 때문에 없는데, 아, 여기는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 엽새우가 있는 곳에는 꼭 가재가 꼭 있더라고요. 네, 가재 종류가 엄청 좋아하는 먹이인 거죠. 가재들이 낙엽을 먹고 그다음에 암피포다라는 엽새우를 먹으면서 보통 주로 먹으며 살아가는데, 와, 뜨자마자 바로 나올 정도네요. 여기 생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딱 보자마자 생각나는 거는 우리 멘티스에게 아마 나중에 먹이로 잡아주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마지막으로 엄마도 봤겠다. 아이고, 진짜 너무 이쁘다. 오늘 진짜 눈호강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수중이 자꾸 수중이. 근데 아까 보니까 나중에 커지면 목소리 크더라. 근데 이리 와봐, 인사 한번 해줘봐. 정구르님한테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교. 아, 애교 부리는 거예요? 쇽! 몰래 건드리기? 아이고야, 너무 이쁘다 얘. 눈마구리 너무 이쁩니다. 눈 껌딱껌딱 하는 것도 천천히 하네. 너무 이쁘네. 안녕 말고 안녕하세요. 어, 잘했어. 까꿍. 뽀뽀 말고. 까꿍. 까꿍. 어, 아이고. 핸드폰 엄청 좋아해요. 어, 근데 그걸 다 물어뜯을 것 같아요. 와우. 야, 어제, 네? 태어난 애들이에요. 아, 잠깐만요. 아, 오늘 주인공인데요. 여러분들, 바로, 거의 병아리라고 하죠? 거병이. 네. 거병입니다. 아, 진짜 이뻐. 야, 너, 근데 겨울에 안 태어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